안 뜨지? 뜰 때가 됐는데. 됐다. 안녕 사이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왜 켰냐? 바로 오늘 저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끌벅적하던 분방 강아지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은 다 이제 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잠깐 각자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씩 입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자 입장해주세요. 입장해주세요. 마지막 입장해주세요. 잠깐만. 형제형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아주 정신없었잖아요, 하루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아, 아닙니다. 얼마나 쓸려. 당연히 와야죠. 그쵸. 와야죠. 갈까요? 어? 아, 네. 자, 덕담 한마디씩. 어, 덕담 한마디 생일 한마디 할까? 네, 그러면 지훈군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아, 일단 제가 오늘만을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일단 영재 형 태어나셔서 너무 고맙고 아주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래오래 건강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너무 예뻐. 영재 생일 벌써 몇 번째로 몇 번째 생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회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영재 형 정말 연습생 때부터 의지를 많이 했던 형이거든요. 의지를 했던 형인데 이렇게
그래서 같이 또 생일을 할 수, 같이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같이 함께. 소원을 다 내시게 안 되시죠? 어. 너무 좋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뭐 저 저의 사랑하는 옆지 형 오늘 생일 같이 네. 행복한 아니 뭐 행복한 생일 보내주십시오. 어. 소리 없어. 언제 생일 축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언제 생일이 울지 마. 빛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영재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형의 마음을 꼭 알아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한다 영재. 행복 하나로 보내고 이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오~ 오~ 먹고 싶은 게 있을까? 저 이따 얘기할게요. 진짜 예쁘겠네. 자, 와 이 타이밍에서 단체 인사를 영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영단? 네, 토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Same with us! 안녕하세요, 토스입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사회분들 드디어. 아 진짜 기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위버스 라이브는 또 저번 이제 지윤이 생일 위버스 라이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투어스가 되고 나서 두 번째로 생일을 맞는 이제 저의 오늘 생일인데요. 세 번째. 투어스로서는 세 번째. 아니 투어스. 도령.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리버스 라이브를 이렇게 아, 하는 거 정식적으로 리버스 라이브를 하게 된 건 도령도 리버스를 했는데 아 맞다 세 번째죠. 맞죠.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이렇게 또 오늘 생일 리버스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렇게 사회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와. 어서 오십시오. 영재의 생일 축하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뭐 길 가요? 바로 이제 축하 파티 한번 할까요? 좀 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가나요? 요즘 리버스 라이브 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걱정이에요. 댓글 좀 볼래요. 이거 먹고 난 날 진짜 아주 열심히 빼려고 하죠. 영재 형 생일이라고 엄청 진짜. 아 이거 파란 종이 아니고 휴지예요. 어? 종이약 접어드릴게요 영재 형. 영재 형 먹고 싶은 음식 언제 말할 거야? 먹고 싶은 음식 나는 치킨. 오 치킨? 맞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치킨을 알리다, 준비했습니다. 알리다. 여보세요. 네 지금 여기 치킨. 후라이드로 주문 부탁드릴게요. 오 너무 귀엽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영재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위분들도 다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좋아요.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재야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해 주신다 사회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한 일고. 아 총동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단지 그렇게요. 그쵸 그쵸 그쵸.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요? 안돼 안돼 안돼.
케이크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와 진짜 생일이라니. 생일 됐을 때 어떠셨어요? 응? 생일 딱 됐을 때 어땠어요? 생일 딱 됐을 때요? 사실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생일이다를 사실 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내 생일이다를 잊고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스태프분들께서 생일 축하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때 아 맞다 나 오늘 생일이었지 하고 그때 좀 자각을 했죠. 맞아요. 근데 케이크 설명해 주세요. 케이크요? 딸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딸기를 치워드려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귀엽다. 아 이거 지금 댓글란에 가려져서 누구 좀 앞에 있을까? 아 가까이 와야겠다. 얘를 좀 여기 보여줘. 어 우리 쪽에. 아 가까이 와야 돼. 귀엽죠? 보이시면 이제 Happy Birthday 영재 라고 써 있어요. 영재. 영재. 나 딸기도 있고. 영재. 이게 책갈피도 있어요. 그런데 책갈피요? 아 그렇네요. 책갈피. 어디? 사위분들께서 영재 형 생일인데 자기가 더 행복하대요. 와. 한정 받았습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귀엽다. 아니다 먹지 말자. 아 뭐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럼 영재부터 한입 먹어봐요 영재. 좋아요. 그럴까? 우리 항상 케이크 받고 우리 맨날. 그치 또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근데 우와 영재 먹어봐. 우와 우와 오 초코. 영재 형 또 초코 좋아하잖아. 맛있겠다. 그럼 영재 국물질 엄청 좋아하잖아. 치킨 체카타카타카 생크림 딸기. 우와 아 영재 형 딸기 좋아해서 딸기 올려져 있네. 보여드리는 조금 영재 수박 좋아하고 이쪽은 약간 잔인할 수 있으니까. 어 네 뒤통수 너무 진짜 너무 귀엽게. 영재 형부터 한입 먹어봐. 아 형님부터. 아 예 아 아주 입꼬리가 귀여워. 왜 그러세요 유시 유시. 아 이걸 먹네 이거 좋아. 맛있어 어때요?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한 입만. 아 아니지 아니지 형들부터. 이거 줄게. 어 나도 영재 빨리 좀 먹어봐요. 난 이거 먹고 싶었어. 딸기 맛일 수도. 오케이 딸기 맛. 생크림. 치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영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내 옷에 흘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거 휴지 대고 먹어도 이거 앞에 봉투가 뭔지 보시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휴지. 이게 무슨 봉투죠? 휴지요. 이거 페이퍼인데요. 휴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와, 또 진짜 맛있다. 저희 투어스에 어울리는 색깔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치킨도 한번 꺼내볼까요? 네 아까 영정이 치킨 먹고 싶어요. 사실 나 먹고 싶으니까 제가 아까 시켰어요 주문해서. 아 진짜요?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그, 경민이가 딱 전화해가지고 치킨 여기로 배달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치킨 여기 여기 아. 어디지 형 여기 여기 배달해주세요. 그 좋은 형 줘준 잠깐만 뭐 하는 짓이죠? 안녕하세요. 내가 아무 줬거든? 여기 생일선물 받았어? 생일선물? 생일선물 제일 중요하잖아. 생일선물 어 저는 뭐 그냥 뭐 생일선물 그렇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그렇지 얘기하는 게 아무도 안 사실 듣고. 제가 준비했어요 생일선물. 근데 편지를 쓰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어떻게 썼어?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두 장 반까지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써? 너 일반하지 편지지? 이따 드릴게요. 오케이 마지막에 생일 축하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어 조심해 조심해. 원래 처음 생일 축하해준 것도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 또 생일 기억에 남죠. 그래서 참 우리 멤버들이 좀 분주하니까 일단 이야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나는 세팅을 조금 하면서 건강하게 빨리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음료수 시켰거든요. 맞아요. 와 교민 어떻게? 아, 근데 좀 소스를 약간 수박 소스 부을까? 소스 찍어 먹어야지 역시. 근데 어 소스 어 뭐 뭐야 이거 수박 형 건데. 청포도 애들? 오! 블루레몬 이거 뭐예요? 계란? 이건 계란 아니야? 나 청포도 에이즈. 와 색깔 이렇게 예뻐? 이거 누구거야? 이거 누구거지? 이건 누구거야? 이거 내거 코코넛. 오? 와 너무 맛있겠다. 사장님 죄송해요 잘만 모아가지고. 아 죄송해요 잘 힘든데. 먼저 집어가도 될까요? 드세요. 페파리 에이드다. 사이분? 전 저번에 제 생일날 아잉 좋은데요? 정신 있네. 저번에 제 생일날 영재가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기뻤다. 저도 영재 형이 제 생일날 선물도 좋았어요. 뭐 줬어요, 준이 형? 저요? 저 사실 최근에도 다시 봤는데 영재 형이 저한테 편지가 담긴 조명을 선물해 줬었어요. 와. 아니,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 영재 형이 거 줬었어요. 특별한데. 근데 문자를 보낸 다음에 그 거를 아니야 그냥 얘기해 내가 닦아주고 내가 닦아주고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 얘기해 먼저 얘기해 먼저 이게 어떤 거냐면
영정이 이제 나한테 언제 써도 되는 상관없는데 너가 원하는 걸 말해. 이렇게 상의를 해줬어요. 어때요? 이건 뭐야?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원하는 게 제일 아직까지 없어요. 다 유, 아직까지 유효해요. 아 근데 형 형도 그랬어. 경민이가 아 맞다. 경민이가 그 이제 막 해외 스케줄 갔다 오면은 저한테 막 그 고기 먹으러 가자고 맞아요. 했는데 저번에 갈려 했다가 경민이가 다음날 학교를 맞아요. 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 됐기 때문에 아쉽게 못 갔는데 그럼 다음에 둘이서 좋아요. 맛있는 거 너무 좋아요. 안타깝네요. 생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말씀해도 되나? 이거 그 청자켓이잖아요. 어, 제가 네. 엄청 많이 라이브들한테 보여드렸던. 어 맞아요. 그거 영재가 사준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 처음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진짜요? 맞아. 어, 제 저희 이거 리버스에도 올리고. 인별에 가장 처음 올라온. 맞아요. 오 맞아. 아하 그때 올라온. 옹마마 리뷰 당시에 입었었던 청자켓이 영재가 준 청자켓이었다. 맞아. 그 멤버들한테 한진이도 한진이는 또. 다른 멤버들 각자의 성향대로 이렇게 잘 준비해줬는데 어, 한진이도 맞아. 이제 한진이 스타일대로 잘 준비해줬었거든요. 한진이는 종이 이제 쇼핑백에다가 진짜 막 간식 진짜 평 이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것들 편지 뭐 휴대폰 케이스 이런 걸 싹 꽉꽉 채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형 생일 축하해요 하고 이렇게 줬어. 감동이다. 진짜 아주 귀여워가지고 아유 고마워하고 잘 받았어. 그럼 영재형은 막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나는 어렸을 때 받아본 그 뭐냐 그 근데 오카리나? 오카리나? 뭐라 해야 되지? 아 슈퍼 팀 오 장난감 로봇 장난감 장난감? 파워 어 그런 것도 되게 관심 많았었는데 그런 걸 또 받았었지. 그때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좋네요. 장난감이 진짜 예전에는 그거지 다였어. 맞아 최고야. 장난감 진짜 좋죠. 저는 약간 이번에 생일 선물을 고르면서 그걸 되게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뭔가 실용적인 걸 해줘야 될지 진짜 봤을 때 내가 떠오를 만한 선물을 해줘야 될지 나는 둘 다 골랐어요. 오 진짜로? 뭐 어떻게 해? 뭐가 좋아요? 그럼 필요 없다니까. 아, 제 거예요. 오케이. 네. 어? 혹시 세 분들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저녁 드셨나? 현진이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 먹고 있어? 도훈이 다리만 먹네. 다리밖에 없어요. 왜 저희도 있어. 여기 스무 살이면 다리만 있는 줄 알았어. 양념치킨 다리만 있어요. 다리만 있어. 저기 날개도 있잖아. 아 순살이요. 순살이구나. 여러분 순살파세요 아니면 뼈파? 뼈파세요? 다 되게 잘 먹고 계신다. 순살파 뼈요? 난 순살파. 근데 원래 그 약간 뼈를 달 느낌이 달라. 뼈랑 순살 진짜. 나 무조건 뼈. 뼈 바르는 거 귀찮아. 순살. 나 프라이드는 뼈. 약간 양념 이런 것들은 순살. 많이 묻으니까. 사실 제 생일은 3월달이고 영종 생일은 5월달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곧 컴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는 이런 순간순간 사이에서 정신 없을 텐데 영종이 행복할 엄청 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늘 같은 날이 되게 사소하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와 정말이다. 나는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올해 이번 생일이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생일 중에 제일 뭔가 뿌듯하고 행복해요? 생에서? 어 진짜로? 뿌듯하고 뭔가 행복한 생일이야. 왜냐하면 왜일까? 이렇게 우리 함께라서? 그런 거? 투어스라는
팀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평생 보게 될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생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축복받은 삶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투어스로 맞이하는 첫 생일이만큼 더 나한테 뜻깊고 우리 4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내 생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냥 뭐 내 생에 아름다운 부를까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먹으면서 불러도 그의 음색은 묻히지 않는다 좋네요 아무튼 또 영재가 생일인 만큼 영재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뭔가요? 네? 저 뭐라 할게요 영재 형이랑 관련된 이 에피소드요? 와 너무 인정 영재와 관련된 에피소드? 저 많죠 엄청 많아요 나이가 나 진짜 많아 아니 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누나 아니 생일인데 한번 안아봐야지 아! 영재랑 관련된 에피소드 아 맵다 뭐? 나 진짜 에피소드 말해도 돼? 말해봐 아 별거 아니야? 얘기해 이거 그러니까 영재 형은 나한테 비밀을 하자고 했었어 오 아니 근데 네, 괜찮아 우리 여기 있었네 영재 비밀이 맞네 이제 그냥 같이 갔다고? 어. 그 저랑 이제 영재 형이 미용실에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듣고 있죠, 형님? 듣고 있어요. 네. 일찍 끝나가지고 뭘 할까 생각. 왜냐면 이제 저희가 다음 연습을 해야 되는 일정인데 빨리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한 몇 달 만에 비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재 형 뭐 하지 이러고 있다가. 같이 좀 그냥 길 걷자고 해가지고 그때 인생 네컷 또 찍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맞아. 또 우리 붕어빵 그 기억나요? 슈크림하고 강남에서 맞아 그게 압구정 무대 쪽에서 그 슈 붕어빵도 막 콘치즈 붕어빵 맞아 맛있겠다 맞아 근데 멤버들한테 비밀로 하고 맞아 왜냐면은 그때 이제 샵에서 일찍 끝났었기 때문에 경민이 말대로 우리가 아 시간이 남았는데 둘만의 비밀이었다? 둘만의 시크릿 맞아 그럼 남기자 오케이 그래서 약간 무슨 그때 당시 와 그때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일이었어? 아마 당일 아니면 이브 날인가 그랬는데 와 슬프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약간 크리스마스 약간 뭔가 팝업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스토어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 맞아 네. 와 그래서 그 사진 올렸어? 나 올리려고 올릴 거야? 올리려고 그래서 그거 근데 그때 진짜 그때 연습생이었나? 그때 우리가 작년이었어 작년이었어 작년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오면 되지 않다 나도 좀 되게 영재 형과는 그런 추억이 있다 저도 영재 형 에피소드 많아요 영 형은 진짜 많잖아요 동현 형은 진짜 많을 것 같아 얘기해주세요 영재랑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재밌었겠다 낮에도 가보고 오 재밌었겠다 우리 또 유영생 때,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 기영생 때 예전에 완전 예전 유영생 때는 저끼리 만나면 안 됐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가 또 몰래 만났었어요. 그랬죠. 엄청 났었죠. 스릴 있는. 만나서 뭐 했어요? 만나서 그때 홍대가 도도났는데. 맞아. 그때 애기여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애기. 근데, 되게 힘들었죠 그때. 또 뭐 있는데? 뭐 영재랑 진짜 많이 놀았어 부산도 갔었고 맞아 아 맞아 잘했어요 영재랑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왔어 그니까요 그래 진짜 진짜 아는 게 엄청 많죠 모르는 게 없어 아는 게 딱 좋아요 전 그거 있어요 영재랑 이렇게 있을 때 맞아 영재랑 저랑 집이 가까웠었어요. 아 지금도 그거 알죠. 그래서 지금도 같이 이제 영재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일찍 끝난 날. 네. 뭘 부르죠? 아 가기 싫은데 저를 나가는데요.
아, 좀 걸으면서 그렇지. 저는 걸으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진짜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가 밤 산책을 했구나. 맞아, 밤 산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서였나? 그래서 둘 다 이제 본가를 갔었는데 본가 간 김에 그때 신영이 아마도 본가 같이 갔을 거예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은 렛츠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좀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었죠 그때. 네, 진대한 우리 팀에 대한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 미래가 지금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이죠. Right now. 예상한 대로요? 아니면 좀 어때요? 예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훨씬 잘 거의 다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세계도로 난 영지 형한테 되게 오프 많이 받았어. 영지한테 오프 많이 받았어. 영지 형 뭔가 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계절 때문에 안 입고 있었던 옷들도 막 너한테 주고 그랬어. 맞아, 그때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스케줄 갔을 때 내가 새 옷인데 잠옷으로 와 잠옷으로 한 줬잖아 너한테. 진짜 감동. 그럼. 이게 진짜 전날인가 영정이 그것을 이제 딱 사서 받고 다음날 이제 저희가 해외로 가는 일정이요. 아니죠. 영재. 이제 해외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재 형이 제가 잠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재 형이 그걸 진짜 잠옷을 입으라고 그냥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너무 고마운 형입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근데 옷 너무 예쁘죠. 오늘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조금 특별한 멋있게 입혀주셨고 정장. 영재 무지찌 몇 개 있어? 영재 무지찌 짱 많아요. 저요? 영재 형 10개 정도? 저 한 5벌? 5벌? 아니 최근에 제가 건조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영재의 건조기를 다 돌려. 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지윤이가 재빨리 해줬어요. 근데 나 그래서 그거 뭐 내 침대 그렇게 정갈하게 그 내는 거 뭐 깜짝 놀랐잖아. 와우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와 내거 초파 전전 돌려서 야 무슨 소리야. 근데 이유가 있어. 농담 내거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어. 아무튼 얘기해봐. 그러면 목에 딱 티셔츠를 딱 이렇게 해주려고 봤어요. 근데 목이 요래요. 아 그 잠옷이라서 그래. 아니야 근데 영재 진짜 이거 대면서 이 형 이거 어떻게 일상복으로 입을 생각을 하지? 맞아. 영치까지 보이던데. 아 영재 연습생 때 패션 공개해요? 아니 제가 영치가 보여 진짜. 절너랑 바지. 사진에 영재랑 찍은 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거의 이렇게 거의 피터팬이었어. 바지도 막 이렇게 뭐 머리까지 뭐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그럴 때 영재 생각났다. 더 이상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 아 몇 명? 안진이는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와우. 와우. 한국에 와서 팀 처음 들어가고 용재 형 첫 번째 저랑 같이 밥 먹었어요. 아 맞아. 그때 그때 저 처음 한국 돈가스 밥 먹었어요. 맞아. 돈가스. 아, 근데 좀 미안했어. 첫 식사였는데 약간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맛있었지만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도 영재 형이랑 처음으로 같이 먹은 돈까스였던 것 같은데. 너 무슨 돈까스? 그 돈까츠. 쟤는 돈까스고 넌 돈까츠야. 뭐가 다른 거죠? 달라. 아 그래요? 아 믿겠습니다. 다르지 있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먼저. 아 너 넌가? 뭐? 우리 영재랑 또. 우리 셋? 아니야 너 없었어. 아, 뭐죠? 그때 한참 유명하지 않았을 때야. 로제 침탁이 없나? 아 뭐로 갔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유명했다. 뭐로 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말하지 않을게요. 말해도 돼요. 말하지 않을게요. 뭔지 알지? 궁금해. 그 그거 시켜 먹은 거? 그냥 그때가 아마도 뭐 하는 날이었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그냥 어찌저찌 해서 이제 숙소였나? 막 그 로제 찜닭을 저희가 시켜 먹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 로제 찜닭에 대한
이제 영재가 그때 로제 갑자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시켜 먹었어. 그때는 그게 아예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로제라는 게. 아 정말 이거 맛있겠다.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잖아요. 뭐죠? 차에서 이제 딱 아 이제 영준이랑 동갑 아니게 됐다. 근데 영준이 갑자기 아니야 너는 언제나 나의 친구야 이래서 아 영재야 내려 달리는 차 안에서 얘기를 듣고 아 넵 형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막 그 뭐라 해야 되냐 영재 형 어디 갈래? 아 이런 정도는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영재야 오 그거지 이렇게 온다? 이제 원투 잽잽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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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후 스케 오 안 아플 듯 후 티 티 쪽 형은 아까 이거 했어요. 아 왜냐면 그 영재랑 또 그 고기 먹으러 갔었거든 알지? 아 그 숙소 근처에 진짜 둘이 많은 거 근데 영재가 그때 고기를 진짜 못 구웠어. 다 태워 먹었었어 그때 그치? 근데 최근에 우리 사건에서 그치, 많이 정말 많이 늘었지. 많이 늘었어. 근데 성장률이 늘어. 근데 뭐 많이 한 게 영재가 한 게 많은데 역시 성장은 그렇게 좋았어. 진짜 고기 굽는 실력도 성장한다. 어 진짜 성장했어. 그거 맛있었어 영재가 굽는 이제 사투리 없어지는 것도 성장. 그것도 얘기해? 뭐 녹음이 이제 좀 늦게 이제 아! 끝났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 아침에 그래서 녹음이 대박. 좀 너무 늦게 끝나서 맞아. 아침 일찍 이제 맥날드 가가지고 맞아 시켜 먹고 바로 학교, 학교 가고 그랬었어. 와, 와 학교 맞아 영재. 굳이 안 가도 안 먹어도 있었는데 얘는 우리 그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 막 피규어 사고 막 거기 가면은 아.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 맞아 피즈 세트. 아니 난 영재 오는 날 학교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 우리가 진짜 이번에도 늦게 끝난 날이었는데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형 학교 가는데 그때 재량이 왜 그리냐. 아, 맞아. 이거 대박. 맞아. 그래가지고 그 일이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났어. 얼마 전에 저랑 지우 형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몸을 이끌고 거의 기어 나갔어요. 그 느낌 알아? 그래서 학교 갔는데 눈치 싸해. 뭔가 음산. 조용해. 야, 그래서 맞아.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챌린저라도 찍어? 분위기가 조용해. 싸해. 진짜. 4층까지 귀엽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반이 다 꺼져 있었지. 난 뭐 촬영하는 줄 알았잖아. 챌린지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저 또 경민이랑 살림에서 그때 데뷔 전이었어요. 와. BFF 미공개 신적 가이드 버전이었거든요. 그거 틀고 저희 챌린지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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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신 켰나. 어? 그럼 그때 나도 몰랐을 때야 거의. 그치. 아니야 너 알았을 때.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때. 근데 지금은 진짜 그 영상 있는데. 너 옷 입고 찍었었어 그때 초록색 후티. 아 그 하 아 나 이거 한번 빌려달라고. 너한테 찍어달라고 했었어. 그렇지 않아? 어 맞아 맞아. 그 약간 이제 생일 때 약간 먹어야 되는 거가 약간 미역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 약간 생일 때 먹어야 되는 음식 이런 거 있나요? 저 있어요. 저는 뭐예요? 딸기를 꼭 먹어야죠. 정말 여기 있어요. 있는 딸기. 네. 근데 저 딸기도 너무 맛있지만 그 진짜 생딸기 있잖아요. 저희 집은 항상 이제 케이크랑 미역국 먹고 꼭 딸기를 같이 먹었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무조건 미역국 이긴 했어요. 진짜요? 응. 생일 그 반응이 왜 그러죠? 약간 와 신기해. 약간 너무 신기해. 그 뭐냐 쇠고기 미역국 or 쇠고기 돼지고기 미역국? 쇠고기 미역국. 아 난 그거 있어. 뭔가 꼭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날에 먹은 걸 찍어놔. 난 1월 1일에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을 찍어놨거든. 진짜로? 네. 뭐 먹었었는데? 되게 보잘것없는 거였어.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봐. 그때 아마 제가 그날 떡볶이? 아니요 휴일이었는데 제가 방탈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한테 내가 막 물어봤잖아. 방탈출 게임 왜 이렇게 좋아? 내가 친누나랑 이거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제가 껌을 엄청 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시켜 먹었다 했잖아 근데 그때. 그때 12시 전이었어. 아 너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시켜 먹었을 때. 아! 그때야. 그래서 아 맞아. 그런 날들도 많았죠. 그렇죠. 이제 저희 한번 사이분 동안 약간의 소통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케이크 무슨 맛이냐고요? 약간 초코도 있고 크림치즈? 치즈? 차마 뒤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맞아 약간 크림치즈에 약간 초코가 가미된 느낌? 오! 맛있어요. 나 방금 되게 희소식 오! 뭐지?
어, 뭐요? 어, 빠지랑 사우나 갔던 거 얘기 더 해달래요. 빠지? 이건 나도 궁금해. 빠지. 그때 사실 뭐 저희 둘끼리 가면 좀 이상하죠. 아, 그죠. 더 있었는데 친구들도 그 이제 빠지 저희 막 이렇게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1박 2일로 갔었었고요. 맞아요. 사우나는 그때 아마도 쉬는 날이었을 거예요. 사우나요? 아, 사우 그쵸. 쉬는 날에 갔었는데. 맞아요. 그때 엄청 멀리 갔어. 사우나가 근처에 없어서. 맞아요. 사우나 너무 가고 싶어. 사우나. 우리 멤버들 사우나 좋아하나? 저 진짜 나 엄청 좋아해. 재밌죠? 좋아. 사우나 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양말이. 형이 양말이 귀엽겠다. 우리 가자. 나같 나중에 가자. 형 진짜 좋아해. 형이 양말이 귀엽겠다. 형 양말 했어 그때? 아니 안 했었던 것 같아. 오? 했다고요? 어. 오 맞아. 우리 다 같이 양머리 하고 막 나 영상 있을 텐데 그거. 어 진짜. 진짜 귀엽게 놀았다. 어. 거기서 막 농구도 하고 펀치도 하고. 전 그 추억 있어요 형제랑.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숙사에서 무서운 걸 보고 아 오늘 안 되겠다 형제 나 재워줘 이러면서 한번 땡깡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 나가 이러면서 약간 자리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 아, 네 자리로 가면서 이렇게 베개를 얻어 맞았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오케이 하고 나왔죠. 야, 그렇게 하면은 4일분들이 나 그냥 베개를 떼는 사람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같이 자고 싶었지만 이제 침대는 근데 좀 좁긴 했어. 아, 나 이거 어. 이거 풀어도 되나? 오늘 다 되게 엄청 좁게 맞나 봐. 영지 형이 여러분이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 내 침대에 와서 같이 잔적 있어. 맞아. 근데 영재 나랑도 잔적 많아. 아 그래? 연습 때. 같이? 영재 나랑도 엄청 많아. 우리 2층 침대 살 때 쓴 거야. 언제인지 알지? 그치. 맞아, 맞아. 지금 숙소에서? 아니 예전 숙소에서. 지금 숙소에서? 예전 숙소. 아 지금 숙소에서 아, 햇살도 똑같잖아. 야, 지금 숙소에서? 아 근데 그때 이유가 있어. 뭔데요? 그때 내 이불 빨래를 했었어가지고. 아. 그 어딜 갈지 고르다가 아. 너다! 뽑기 당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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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레이더망이 걸린 거네. 레이더망은 아니고 강민이 또 막내고 내 아, 눈에는 나 되게 늘었어. 너무 이것도 얘기해드리자 사이분들한테. 뭐? 너무 이쁜 귀여운 나의 정말 아들 같은 동생이기 때문에 한때 이 정말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사이분들이. 자자 얘기해도 돼? 아니 오늘 얘기해? 아 나 어제 방금 신이 얘기했어. 한때 거의 진짜 거진 세 달? 세 달 동안 같이 잤어요. 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재워줄 줄 알았어. 아, 세 달은 아니고. 아니 잠깐 이제 세 달 정도 돼요. 세 달은 아니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신이 형이 룸메가 한진이었거든요? 둘이 룸메도 아니었어. 그래서 거, 어찌 보면 방에 셋이 잔 건데 신이 형이 근데 되게 잘 재워줬어. 나의 그런 어린 땡깡 가득한 나를.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대박이다. 아, 아 그때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맨날 둘이 노래 틀고 맞아 둘이 맨날 같이 잤어. 막 한창 그래서 나도 들어가면 그 오케이 나도 그래 오케이 나도 그냥 아 오케이 그럴 때가 있었죠 영재가 어렸을 때. 신이 형이 또 제 땡깡을 너무 잘 받아줬고 또 항상 가면은 재밌는 얘기를 뒤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원래 근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연습생 되고 신이 형이랑은 평생 안 친해질 줄 알았어. 맞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어색했고 정말 진짜 어색했고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연습실은 같이 쓰지만 그리고 데뷔조가 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교류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숙소에 들어오고 나서 신이 형이 이제 어차피 본명은 신정한이니까 정한이 형의 새로운 뭔가 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면을 알고 나서 되게 많이 좀 가까워졌었던 것 같아요. 저 서로 취향도 많이 막 비슷하고 그래서 서로 취향이나 먹는 네. 거는 노래도 많이 공유하고 되게 그래서 그 숙소에 들어오고 나서 되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신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처음 여기 딱 들어와서 둘이 봤을 때 둘이 제일 친해질 것 같았어. 근데 원래는 진짜 뭐. 진짜 얘 성격이 맞아. 진짜 정반대예요. 근데 맞아. 저는 그래서 끌 뭔가 근데 이렇게 얘는 진짜 알아. 나는 알아. 둘이 아예 말도 안 했어.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 서로. 근데 인정 진짜. 그랬는데 이렇게 또 한 팀이 돼가지고 또
침대 위에서 같이 자고. 말이 이상한데. 언젠가 저도 같이 자는 거 성공해서 나중에 썰 들고 살려라는데. 둘 다 대상적이죠, 그쵸? 염? 한진이. 염둘이 인정? 사 먹었어. 인정! 저 똑같지 않아? 염둘이가 뭐야? 응? 아 이번에 저희 그 비하인드 행에서 제 동물의 숲 마을에 영재랑 똑같이 생긴 주님이 이사 왔었거든요. 어제 다 찾아보대요. 그 나 그 모니터링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 나도 셀지 몰랐잖아. 너무 행복했었어요 가지고. 아직 제 마을에 잘 남아 있어요. 아니 케이크 먹을래? 근데 많이 크잖아요. 좋죠. 영재 생일 기념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린대요. 아까 했잖아. 나 또 어 그거 했까? 생일 축하해. 우리 작콘에서 바라봐줘요. 어. 그래서 이제 또 불러달라고 했어. 근데 바라봐줘요. 근데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할 게 어딨어요? 잘하는 거죠. 그렇긴 해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 항상 우리 사회분들께는 늘 좋은 무대와 정말 세상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무대와 무슨 늘 아쉬움 없는 후회 없는 그런 무대들만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노래 한 소절 하는 거 정말 아무 별거 안 별일 아니지만 이런 노래 한 소절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연습해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형이 방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정말 뭔가 최고의 널 보내 이렇게 노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꿈 깨세요. 네. Wake up your dream. 귀엽네 아주. 그냥 해두래요. 됐어 그냥 사이만 바라봐줘. 그냥 불러줘. 두 박자 쉬고 이러시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딱 한 소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바라봐줘 다 알죠. 맞아요. 그럼 나 나한테 한 소절씩 할까요? 그럴까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느 부분을 불러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무릎 중이다.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여긴가? 맞아요. 그게 코러스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 코러스 부분만 짤막하게 불러보도록 할까요? Let's go. 불러줘. 왜냐면 벌스는 그 보니까 잠깐 나갔더라고요. 그 방송. 코러스도 나가긴 코러스 나오긴 했는데. 나 불렀어? 아 넌 안 불렀어. 난 안 불렀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른 거 나갔는데 저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도 지윤이 때문에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 사회분들. 오케이 사회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듣고 있을게요. 아빠. 그러면 사회분들이 앞에서부터 부르면 제가 글을 이어서 받아볼게요. 좋다. 어디지 그 누가? 어디냐? 그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벌써부터 한다고? 제 것만 같아 그대에게 말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세상에 들어와줘요.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장난인걸요. 익숙해질 쯤 그대 기다리는 게 왠지 마주칠 것만 같아 가슴이 떨려. Oh baby I'm the one who found you. 네, 오! 오! 뒤에 또 밟으면 더 그간의 감정이야. 그간의 감정이야. 죄송해요 제가 가사를 진짜 잘못해요. 좋다 형. 죄송해요 잘한다. 진짜 더 연습해서 사이 파트 너무 많대요. 사이가 지금 한 10분의 9 다 불렀어. 사이가 다 불렀어.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연습생 생활 이렇게 긴 편인데 제가 음색이 진짜 좋다라는 걸 가장 이렇게 적합하게 느낀 사람이 영재 형이었어요. 그래서 영재 형이 연습생 때 평가곡 했던 곡들이 다 제 플레이리스트였어요. 너무 극찬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맨날 말했었거든요. 그 노래 또 들었었다고. 헐 진짜 영재 형은 그렇게 말해. 그 정도 아니에요. 오피셜 리뷰신뷰. 와. 아 진짜 좋지. 그 노래 듣고 나도 진짜 와 이 형 뭐지? 그거 내가 녹음한 곡이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잘 녹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 Tears 불러줬잖아요. 쟈니! 그거 진짜 너무 잘 불렀어. 그거 신이 형이 잘 불러. 아 신이 형 또 한 그 곰 하시잖아. 곰 하시지. 신이 형 나랑 노래방 가서 Tears 부르고 성악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악이요? 최근에 말했잖아.
나랑 희정이 노래방을 갔었거든요. 진짜? 언제? 아 영화가 보러 갔을 때? 아니 그때 아니고 최근인데? 그냥 한번 노래방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게 있거든요. 진짜 재밌었어. 네 그때 많은 노래 불렀지. 많은 노래 불렀지. 정말 말을 잊기 절 힘들 정도로 나왔잖아. 천만 원도 부르고 전 처음 만남 그때 부르시는 분 맞아. 그때 옆방에서 처음 누가 첫 만남을 부르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아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같이 불러야지. 야 들어가면 어떡해. 왜 그러냐. 아 누구세요? 저 한진이랑 한진이랑 에피소드 있어요. 좋아요. 한진이가 뉴버스에 올렸었는데 한진이랑 허거 먹으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허거 먹으러 갔었는데 이제 한진이가 제가 진짜 웃겼어요. 한진이가 사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딱히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좀 가에 앉아서 최대한 그냥 이렇게 좀 안 보이게 최대한 이렇게 숨어서 좀 이렇게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딱 사람들 정말 많이 계신 딱 중간에 제일 좋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일단은 스팟 아 뭐 그래 아직 스팟 뭐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어 하고 그냥 앉자 먹자 하고 앉아서 먹으려 하는데 한잔 시켰어? 근데 시켰어요. 근데 14만 원 그렇게 시켰다. 그래서 계속 그더라고.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와. 왜 먹었던 거지? 먹고 그냥 하고. 그날 현무 아니야 그때 쉬는 날. 맞아 쉬는 날 그래서 한진이랑 먹고 싶었어. 한진이랑 먹으러 갔고 맛있었겠다. 또 그리고 나서. 지갑을 했어. 맞아. 지갑을 사러 갔지. 그러고 다음날 와서 나한테 자랑했잖아. 그렇지. 멋진데요? 지갑을 샀고. 그랬어. 좋아요. 좋네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사실 순살은 좀 많이 안 깨는데 이거는 뭐 좀 이따가 먹어야 이따가 먹어도 되고 운동가 이제 좀 스포 해달라고 하시는데 에? 스포요? 안 가자. 돼, 자 아빠 알씨 근데 저희가 새로운 룰을 정했거든요. 맞아요. 스포를 했다 그럼 이제 2주 동안 헤매를 1번으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 아, 사건이 왜 일어났냐? 경민이의 무슨 뭔가 했어요? 아, 압니다. 장본인 아시죠?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스포 요정이야 스포 요정. 죄송해요. 귀여웠어. 사실상 네 저 오늘 그 윌버스 올렸죠? 스프라이스 준비했어요. 어? 기다리고 있나? 어? 뭐? 스프라이스 아 서프라이즈 기다 아 지금 나오나요? 그 편지 지금 줄까요? 아, 지금 나와요! 어 나도 해볼걸 따다다당 와 대박이다. 어? 진짜로? 이거 지금 열어주세요. 열어도 돼요. 열어봐 정말? 피어난다. 아 편지는 알 수 있어.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저 이게 나와도 되는 건지 우와 뭐야? 일단 나 편지 우와 야, 너무 귀엽다 편지 편지만 간단하게 볼까? 오 잠깐만 야, 너, 나 뭘 봤어 나도 뭘 봤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편지 열어야지 야 이거 너가 직접 본 거야? 이거 붙이는 거 아니요 그 사실 패치 이거 왁스 그거잖아 핸들 와 감동이다. 나 진짜 한진이 항상 감동이야. 이거 진짜 감동이다. 여기서 읽어도 돼? 읽어도 돼요. 저 진짜 열심히 썼어. 야야 한진이가 읽고 울자. 어, 저 읽어요. 저 읽으면 또 올라요. 야 진짜 감동이다. 아니 읽어. 와 진짜 감동이다 한진아 이거. 형 읽어. 내가 읽게. 여기서부터 맞아? 영재 형 생일 축하해. 맞아 여기 1,2,3 이렇게. 아 오케이. 1,2,3 디테일까지. 와. 오케이. 자 제대로 디테일 장이겠네. 우리 사위분 몇 장을 썼냐고요? 세 장이요. 진짜 감동이다. 자, 영재 형 생일 축하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리와 함께 보내는 두 번째 생일이네요. 그리고 형도 생일 축하해요. 영재 형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영재 형한테 옆집 형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났고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영재 형이 저한테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항상 제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을 세심하게 알려주며 항상 저의 감정과 느낌에 관심을 가져주며 저에게 진실한 친형 같은 느낌을 줘요. 오, 영재 형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형. 저번에 생일 때 영재 형이 평소에 간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특별히 간식을 많이 사서 형한테 줬던 기억이 나요.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이번 생일 선물도 많이 생각했는데 선물 고르다가 정말 어렵다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팀의 이름인 24/7 Viewers를 생각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우리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영원히 서로의 곁에 있고 싶어요. 와, 말 왜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써서 더 좋은 함께 시간을 지켜보며 열심히 성장하고 시간을 써서 더 좋은 자신을 만들고 투어스가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은 시계를 골랐는데 영재이 무심코 시계를 보는 시간이 되면 바늘이 돌아가는 매 순간이 와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영재야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투어스 와 야 감동이다. 너무 잡았어. 그래서 여기 써줄게요. 감동이다. 책 한 권을 썼네. 말 진짜 이쁘게 하죠. 진짜 잘한다. 감동이죠. 너무 이쁘죠. 너무 착하죠. 좋아하면 좋겠다. 감동이네. 말 진짜 이쁘게 한데 나보다 낫다. 나도 휴지도 감동. 한진 눈물 나 지금. 아유.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진이의 이 감동적인 선물을 끝으로 이제 슬슬 저희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사위분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랑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가기 전에 캡처타임 한번 빠르게 가주려 하는데 캡처타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오늘의 캡처타임은? 영재가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몰아주기? 몰아주기 한번 갈까요? 좋습니다. 좋다. 오케이. 자 그럼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체크. 둘 둘 셋 체크. 마지막은 다 같이 우리 아닐까? 안녕하세요. 오~ 맞아. 호수리. 하나 둘 셋 체크. 오케이. 와. 안 되겠어. 준비한 거 보여주나요? 뭐죠? 이걸 준비했다고요? 아, 정말 이 형도 팬이. 와, 이런 거. 와! 아, 이런 거 안 준비. 이거 여기서 준다고. 도대체 표지 쓴 거 처음 봐. 나 처음 봐. 아, 이따가 눈 갈게. 아, 나 지금 안 돼. 아, 눈물 나서 안 돼. 아, 나 지금 안 돼. 진짜 편지야? 일단 끝내자. 진짜 편지야? 알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다. 아니야, 진짜 이거. 오. 오늘 제 생일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을 우리 멤버들 생일들까지 열심히 축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올해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투어스와 사이가 되봅시다. 안녕. 안녕. 오늘의 엔딩은 내가. 오. 좋아요. 아 맞다. 우리 그거 있잖아. 네. 할게. 맞다. 우리 오늘 이런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영재 갈게 하면 투어스 갈게.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네. 몇 년 만에 듣는 거야? 처음 들어. 자 그때 목소리를 좀 살려서 형재 갈게 투어스 갈게 투어스 갈게 사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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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좋았어요. 투어스 갈게 생일 축하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예. 오 왜 잘하지? 안녕 사이들 안녕 보고 싶어.